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단일 성분 화장품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디 오디너리와 유사한 단일 성분 화장품 마켓이 훨씬 성장했고 그중 한 브랜드인 더마팩토리와 제품도 비교해보면서 더마팩토리뿐만 아니라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함량이라든지 비타민C 고함량이라든지 특정 항산화제에 집중된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성분 화장품의 시초가 디 오디너리지만 이제 정말 너무너무 많은 브랜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디 오디너리는 이미 디 오디너리가 아니잖아요. 에스테로더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굳이 단일 성분 브랜드를 오리지널 브랜드로 사지 않아도 요즘에 선택의 폭이 넓은데요. 단일 성분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디 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이제 거의 모든 브랜드가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이 있고 굳이 단독으로 쓰지 않아도 모든 화장품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정 목적으로 고함량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쓰기도 하는데요. 모공피부, 피지 조절이 필요한 피부, 그리고 브라이트닝이 필요할 때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10%를 쓸 것이냐, 20%를 쓸 것이냐. 지금 이 더마팩토리 나이아신아마이드는 20%거든요. 이 굿몰리큘이라는 회사도 디오 오디너리와 유사하게 제품을 내서 또 저가 제품이라 많이 팔렸는데 이것도 10%. 대부분 10%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을 다시 구매한다? 그러면 저는 가장 최근에 나온 뉴트로지나 제품을 살 것 같아요. 10% 나이아신아마이드에 4% 네오글루코사민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배합이 괜찮고 발림감이 괜찮습니다. 디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의 문제가 밀린다. 반면에 20%까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발라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마팩토리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발림감이 괜찮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을 피부관리에 적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인 리서치에서는 5% 정도 발라도 적당하다. 일반적인 크림에 5%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다고 볼 때 그 정도를 발라도 나이아신아마이드에 기대할 수 있는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라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세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아무리 많이 발라도 얼굴에 홍조가 생기지 않고 고함량을 바르고 싶다 하면 이 더마팩토리 제품도 가성비가 괜찮은데요. 30ml로 비교를 하면 이게 6,000원이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피지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을 쓴다면 지금 80ml짜리 두 개 이게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들이부으면 약간 기대하는 효과에 미칠 수 있을 거예요. 아이허브에서 세일할 때 만원 정도의 이 뉴트로지나 나이아신아마이드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디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재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더마팩토리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이데베논입니다. 몇 년 전에 이데베논이 홈쇼핑을 훑고 간 적이 있죠? 이런 앰플류, 이 뚜껑을 탁 눌러서 이데베논을 터트려서 사용하는 거. 이 정도의 항산화제를 발라서 피부에 너무 세다 이런 분도 있지만 잘 맞으면 바르자마자 굉장히 탄력감을 느끼고 매끈매끈한 피부를 느껴서 고함량 항산화제가 잘 맞는 분들에게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더마팩토리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은 이 제품인 것 같아요. 10ml이긴 하나 오일 타입 세럼이라 상당 부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쿠팡 7,000원이네요. 굳이 세트로 비싼 앰플을 살 필요가 없고 집중 성분으로 이데베논 같은 것을 구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데베논이 무엇이냐? 비타민C, 레티놀, 코엔자임 Q10보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이게 유비키논 Q10 패밀리입니다. 분자 구조가 다른 Q10 패밀리인데 항산화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피부에 맞아서 발라보신 분들은 아마 수긍을 하실 거예요. 이 제품이 가벼운 오일 제형인데요. 스쿠알란 오일에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습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체로 오일 세럼처럼 사용해도 되지만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크림에 한 3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하면 피부 감촉도 괜찮습니다. 요게 접근성이 있으면 한 병 정도 가지고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더마 팩토리 제품 중에서 살만한 게 이 트라닉사믹 애시드 6% 크림입니다. 트라닉삼산 미백용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데 요게 의외로 그렇게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갖고 있긴 합니다. 이전 트라닉사믹 애시드 리뷰에서도 나왔던 제품인데 요건 재구매하지 않을 거고 또 신제품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미백 관련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림이 리치한 크림은 아니에요. 굉장히 산뜻하고 얇은 크림입니다. 약간 오렌지 향이 나기도 하고 건성 피부라면 요 크림 후에 보습제를 또 발라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비타민나무 추출물 61%에 트라넥삼삼 6%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어서 미백 기미 주근깨 완화 효과가 있는 것인데 30ml에 8,000원이니까 가성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이걸 하나 발라서 피부에 잡티가 빠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트라넥삼산 등을 계속 바르고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고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한 사람과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자외선 차단을 안 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겠죠? 멜라닌 색소의 과잉 분비를 막아준다 이렇게 알려진 성분이기 때문에 성분의 역할적인 기능으로 피부 화이트닝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나 나이아신 아마이드 세럼을 1차 바르고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 크림을 레이어링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톤업 크림인데요. SPF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톤업 크림 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지금 쿠팡에서 5,000원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햇빛이 셀 때 차단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메이크업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런 토너 크림을 발라야 된다 그럴 때 5만원, 7만원짜리가 더 기능을 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마스크 장미꽃수 37%에 칼라민 2% 나이아신 아마이드 2%가 들어있고 은은한 핑크빛 펄감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바를 수 있는 제품으로 가성비도 좋고 성분도 괜찮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재구매할지 모르겠지만 이 더마팩토리 중에서는 이 정도 재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마팩토리도 레티놀이 있고 디오오디너리도 레티놀이 있는데 제가 저가 단일 성분 브랜드에서는 레티놀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레티놀 3배합이면서 피부에 굉장히 편하고 보테니카란 이런 걸 사줄 수 있기 때문에 레티놀은 전문회사 제품을 사요. 요즘에 전문회사 레티놀도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구입해 줍니다. 이왕에 이걸 다 펼쳐 들었기 때문에 디오디너리도 재구매할 것과 재구매하지 않을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맨델릭 애시드나 락틱 애시드는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아아 제품들은 디오디너리가 강세예요. 아스코빅 애시드 알파 알부틴 이 미백도 재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새로운 배합의 미백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효과 대비 굳이 이걸 재구매하지 않아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에트리실이나 아젤라인 이런 펩타이드들도 한 병씩 들이부었으나 요즘에는 거의 모든 제품들에 펩타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 성분으로 발라줄 기회가 잘 없어요. 알파리포익 애시드나 아미노 애시드 이런 것은 재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구매를 한다면 락틱 애시드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또 제가 사용하는 비타민C에 락틱 애시드 혼합된 게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것을 많이 쓰지 않아요. 저가 보습으로는 스쿠알란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역시 스쿠알란이 화장품 거의 모든 곳에 들어있어서 요즘엔 이 보습제 스쿠알란에 의존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 단일 성분으로 굳이 재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이 레스베라트롤과 페룰산은 독보적인 배합이고 유사한 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간혹 한 병씩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카페인과 EGCG도 이 배합이 다른 브랜드에 잘 없기 때문에 요것은 한 병씩 제가 넣어서 사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밑에도 발라주고 가끔 얼굴 전체에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어라인 쪽에 발라주기도 하고요.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제품이 아니더라도 단일 성분 화장품 중에 유효 성분이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스킨케어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중된 성분을 발랐을 때 피부가 예민해지는 경우는 일단 그 성분 자체가 잘 맞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발라서 내 피부에 안 맞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에 열감이 있고 따끔따끔하고 좁쌀 같은 게 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용을 멈추거나 사용 빈도수를 줄이거나 기존 루틴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천천히 적응시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 회사들에서 간혹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을 겹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뭔가를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이거 큰일 났다 막 뭐라고 불평하는 것을 처리하기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조심한 가이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디너리에서는 애쉬드와 뭐 아하는 전혀 겹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 요즘 민감성에서 벗어난 저는 글리콜릭 애쉬드 토너 사용하고 비타민C 바르고 레티놀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바를 수 있느냐, 자기 피부의 각질층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스킨케어를 하면 됩니다. 각질층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역시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예민하게 느끼는 그 순간 그 루틴을 살짝 멈춰주면 됩니다. 또 바람을 세게 맞았다든지 어디 뭐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왔다든지 수영을 했다든지 이렇게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굳이 아하나 비타민C나 레티놀 관리를 겹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 어떤 걸 발랐을 때 큰 트러블이 없다 하는 분들은 뭐 항산화제는 얇은 제형에서 두꺼운 제형으로 레이어링 하시고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면 피부에 적합한 스킨케어 루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